그런데요, 세상이 이게 뒤집어지긴 뒤집어졌어요. 지난 수요일 날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상훈 장관 알죠? 국방부 장관 하신. 이상훈 전 국방장관. 국방장관. 네. 그분이 이제 주최가 돼서 재향군인의 대표, 재향군의 대표, 그 1200만이거든요. 그 다음에 전국 노인의 회장, 840만이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, 그 다음에 이북 오도민 대표, 그 다음에 또 장군들의 모임 대수장 대표, 해가지고 한 10명이 모여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. 저를 오라고. 그래서 갔더니 그 대표님들이 하는 말이, 이거 애국운동 우리끼리 해봤자 되지도 않는다. 전부 다 정강훈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. 그래가지고 노인의 840만에다가 재향군의 1200만에다가 내일 모레 강화문으로 다 나오기로. 진짜로 3천만 명 모이겠어요. 이제 보니까 다 모이기로 이제 명령이 내려갔는데, 근데 변호사님, 더 기상천외한 일이 뭐냐, 23일 날 브랜센터에서 헌정에서 우리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같이 하자는 세미나를 하는데, 예,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. 예. 저를. 예. 그러니까 그날도 오셔가지고, 예, 축사 또 한번 하시고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비밀로 알려드릴게요. 전직 국회의원 이 자식들아, 내가 최고 원로인데 앞으로 정강훈 말 잘 들어 이 자식들아, 그 말 한번 해. 꼭 할게요. 꼭 한다고. 꼭 할게요.